여행길에 만나게 되는 참 많은 길들을 걸어보았습니다. 호수, 바다, 산, 강, 들, 도시를 따라 걸으며 지역마다 각기 다른 풍경들을 느끼는 우리 땅을 두 발로 직접 걸어보는 수많은 둘레길들. 그중 빼어난 경치를 자랑해 누구나 한 번쯤 걸어보았음직한 유명한 둘레길들도 많겠지만 그저 평범한 시골 오솔길에 지나지 않아 어쩌면 그저 평범한 풍경일지도 모르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호젓하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소박한 둘레길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소박한 오솔길을 만나는 한적한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걷습니다. 드디어 구이저수지 둘레길 8.8km를 완주했습니다. 저수지를 따라 나 있는 한적한 오솔길을 따라 숲길을 만나고 수변 데크를 거니며 3시간 남짓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구이저수지에는 매년 4월이면 화려한 벚꽃을 피워 상충객들을 반기는 벚꽃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제 방을 따라 노란 개나리와 함께 길게 줄을 지어 꽃을 피운 벚꽃의 풍경이 참 아름답죠. 완주 구이면에는 이곳 구이저수지와 함께 벚꽃 명소가 한 곳 더 있는데요. 여기서 차로 5분 거리라서 함께 둘러보시면 좋은데 저도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완주 모악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전북 도림미술관 입구부터 미술관 뒤편 산책로까지 봄이면 이렇게 예쁜 벚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봄바람을 맞으며 이 벚꽃길을 살랑살랑 걷는 기분이 정말 좋네요.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완주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맛볼 수 있는 로컬 푸드 식당 행복정거장이라는 곳인데요. 어떤 음식들을 맛볼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직 완주 지역의 농산물로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요리한 건강한 밥상을 맛볼 수 있는 행복정거장 모악산점은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한식 뷔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수많은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들이 이곳에서 요리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요리마다 그 식재료를 제공한 완주 농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대인 12,000원 기준에 이렇게 푸짐한 한식 뷔페라니 맛도 맛이지만 가성비도 정말 좋아 다시 찾고 싶은 맛집이었습니다. 식당 1층에는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요. 완주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직매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딸기가 너무 저렴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이렇게 세 박스나 사버렸네요. 여기는 안덕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건강 힐링 체험 마을이라는 테마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이 참 운치 있고 아담하네요. 오늘은 이곳에서 머물며 저도 힐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 안덕마을에서는 체험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알려진 황토방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여기서 1박을 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덕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황토 한증막이라는 곳인데요.
오늘 참 많이도 걸었죠. 오늘의 여독을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간만에 힐링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와. 아, 여행 중에 항토찜질 정말 좋네요. 오랜만에 여행하면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함께 힐링하는 기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걸어서 숙소로 다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럼 또 내일 다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덕마을에 있는 한의원인데요. 지난밤에 잠도 너무 잘 잤는데 한의원도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아, 제가 평소에 목쪽이랑 이쪽으로 넘어갈 때, 아, 이쪽 요 부분. 네. 언제부터? 아, 정말 개운하네요. 이 안덕마을에서 1박을 하며 보낸 시간. 아, 정말 뜻밖의 힐링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간만에 휴식 같은 이런 여행도 참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코스로 또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완주 구이면에 있는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술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아, 네. 오랜 세월 우리 민족들이 생활의료나 모든 생활용품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가볼까요? 네. 이 왼쪽에 술탑이 있죠? 네. 이 술탑은 2015년도에 술박물관이 개장을 했어요. 그 기념으로 이 술탑을 세웠는데 술탑이 지금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5개의 병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옹용기는 일제강점기에 세금을 걷기 위한 주세 검정용 항아리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가양주를 집집마다 담아서 먹었는데 그 가양주를 담지 못하게 하고 그 주주장에서 술을 만들어서 술을 주세를 걷게 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쪽은 우리 전통주와 전통주병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그래서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술은 우리의 농경 문화와 음식 문화와 가장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그 술 빚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시어머니부터 며느리한테 전수되는 거거든요. 대를리요. 네, 그렇죠. 대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가양주 문화가 있는 거죠. 우리 또 가능한데 술이 안 빠지죠, 그죠? 그렇죠. 결혼식, 그렇죠. 기계사, 네. 차례제사.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 재밌었습니다. 유용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네네. 긴 시간 내주셔서 좋은 설명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여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여기는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공기마을 편백나무 숲입니다. 이번 여행은 구이면을 중심으로 여행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러보았는데요. 여행길에 들러 숲속 데크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서 보냈던 1박 2일 정말 여유롭고 힐링이 되었던 여행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ski 장구 가라 ski. 와, 어마어마하다. 대단히 큽니다. 여기는 예전에 금강으로 이용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폐쇄되어서 퇴장되었다고 합니다. 오, 귀여워. 그냥 가볼까?